안녕하세요. 도도앤디미입니다. 아이패드 가성비 블루투스 키보드로 워낙에 유명한 로지텍 K380 키보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희도 이미 차콜 그레이, 퓨어 화이트 색상의 K380 키보드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라벤더 레모네이드와 샌드 컬러를 새로 출시했다고 해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구독자님들 덕분에 업체로부터 라벤더 레모네이드 색상을 제공받았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특별한 패키지에 담아주셨는데 판매되지는 않는 패키지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보는 순간 찬성이 나왔고 때마침 생일이라 정말 생일 선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자 색감이 너무 예뻐서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여니까 더 예쁘네요. 380 키보드와 설명서, 세부의 마우스, 그리고 깨알 같은 쿠키 선물까지 너무 귀엽습니다. 라벤더 레모네이드 색상을 실제로 보니까 딱 생각했던 라벤더 색상 그대로 재현됐어요. 밝은 톤의 라벤더 색상이고 위쪽에 페어링을 위한 이지 스위치 버튼 3개가 포인트 레몬 색상이라 요즘 핫한 레트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개인적으로는 키보드의 모서리가 둥글고 키도 동글동글해서 귀여운 느낌을 풍기는 게 무척 마음에 듭니다. 가성비를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우더 핑크에 이은 샌드, 라벤더 레모네이드 색상 추가로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네요. 성능 좋은 디지털 액세서리에 취향까지 반영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던 다른 색상의 키보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차콜 그레이와 퓨어 화이트입니다. 퓨어 화이트 제품은 보시다시피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한글키가 프린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두 색상 다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워낙 기본 색상이다 보니까 가끔은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라벤더 컬러의 화사함 덕분에 분위기 확 달라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디자인을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왼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아래 네 곳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 있어요. 건전지는 AA 건전지를 사용하는데 두 개가 이미 들어있어요. 따로 건전지를 안 사도 되는 점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배터리 수명이 최대 2년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아이패드 구입 후 키보드에 건전지 처음 넣고 교체한 적이 없어요.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기존의 키보드와 똑같은 크기로 가로 279, 세로 124이며 높이는 16mm로 슬림한 편입니다. 무게는 배터리 포함 423g입니다. 키보드만 들면 많이 무겁지는 않은데 아이패드 프로까지 같이 가방에 넣는다? 개인적으로 살짝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레몬 색상 이지 스위치 키가 보이는데 페어링이 가능한 키입니다. 윈도우즈, 맥 OS, iOS, 아이패드 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기기에 최대 3개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한번 연결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이 번호만 눌러서 기기에 바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하나의 키보드에 여러 제품이 연결되니까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전원을 켜서 아이패드의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1번은 아이패드 프로, 2번은 아이패드 미니, 3번은 아이폰을 연결해 볼게요. 상단 왼쪽에 있는 버튼 중 1번을 3초 정도 길게 눌러주세요. LED가 깜빡거리면서 페어링 가능 모드가 됩니다. 그럼 연결을 원하는 디지털 기기의 블루투스 설정 창을 열고
키보드 K380을 터치해서 연결합니다. 이렇게 3대의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1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니에 연결을 해 볼게요. 3번은 아이폰입니다. 이지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기기에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환이 아주 빠르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전환하는데 속도는 1초에서 2초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로지텍 K380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타건감인데요. 들리시나요? 소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카페나 강의실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용하기 무척 좋아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눌려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년째 로지텍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오탈자도 적어서 정말 좋아합니다. 키보드의 왼쪽 하단에 보시면 OS에 따른 키가 프린팅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이패드에 연결돼서 커맨드 키를 눌러보면 화면에서 단축키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손필기보다 타이핑을 많이 하다 보니 한영키와 이모티콘 전환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한영만 전환하려면 캡스락 키를 눌러주세요. 영문을 입력할 때면 자동으로 대문자가 쓰여지는데 상당히 귀찮습니다. 자동 대문자는 설정, 일반, 키보드, 하드웨어 키보드, 자동 대문자 오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키보드 설정 관련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에 저희가 이전에 찍어두었던 영상 참고해주세요. 휴대폰에 키보드를 연결할 때에는 주로 메신저를 사용하잖아요. 카톡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엔터를 치면 저는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전송이 됐지만 일부 휴대폰에서는 엔터를 칠 경우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신다면 카카오톡 설정을 변경해서 엔터로 메시지 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설정에 들어가서 채팅 들어가 주시고 하단에 엔터키로 메시지 전송 이 버튼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엔터로 메시지를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K380 라벤더 레모네이드 색상 키보드에 맞춰서 패블 M350 마우스도 라벤더 레모네이드 색상 신상을 출시하였습니다. 키보드와 같이 놓으니까 정말 예쁘죠? 당연히 마우스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퓨어 화이트 색상 키보드에 맞춰서 역시 마우스도 퓨어 화이트 색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요 녹색 마우스도 하나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뭔가 기념해서 나온 색상 한정판을 샀던 것 같아요. 먼저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레몬 색상의 휠 부분이 정말 눈에 띕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 색감을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우스를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정말 좋아요. 부드럽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동글동글한 그립감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고 슬림해서 손이 정말 편합니다. 색상은 새로 출시된 샌드 색상과 블루베리, 시크 블랙, 파우더 핑크, 퓨어 화이트, 그리고 라벤더 레모네이드까지 총 6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새로운 색상이 추가된다면 민트 색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클릭 소리 들으셨나요? 더 가까이에서 들려드리면 굉장히 소리가 작죠? 카페나 강의실은 물론이고 도서관에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클릭 소리가 매우 작습니다. 새로운 라벤더 레모네이드 색상 마우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로지텍 패브릭이라고 뜹니다.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처음에 아이패드 샀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마우스가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휠 방향이 반대여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업데이트 후 바로 개선이 되었죠? 휠 방향의 설정은 일반, 트랙패드 및 마우스, 자연스러운 스크롤, 비활성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 사용하시던 방향대로 마우스 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 상단과 더보기란에 링크된 영상 참고하세요. 마우스의 커버를 벗겨보면 이렇게 AA 건전지와 USB 리시버가 들어있습니다. 로지텍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AA 건전지 한 개로 최대 18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마우스도 건전지 넣고 3년 동안 바꿔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가 아이패드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 잘 된 거 보이시죠?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아이패드 외에 노트북과도 자꾸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USB 리시버로 노트북과 아이패드에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리시버를 노트북에 꽂고 마우스를 뒤집어 보시면 여기 파란 불빛과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파란 불빛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아이패드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초록색 불빛이 됐죠. 이때에는 노트북에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노트북에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환이 정말 쉽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라벤더 레모네이드 색상으로 출시된 로지텍 K380 블루투스 키보드와 패블 마우스 M350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